건전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도 쓰여있는 것 같아요. 카드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 검사에서 카드늄이 정상 상한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또 다른 검사 결과로는 다른 영양 미네랄도 굉장히 부족했고 또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경우는 정상 하한치에 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양이 결핍된 것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아이 식습관이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면이 문제가 됐을 거로 유추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가 빵을 굉장히 주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빵만 주로 먹을 경우에는 카드늄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이 아이가 상대적으로 영양은 부족하고 또 수면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독 기능은 떨어지고 해독 기능이 떨어지니까 카드늄이 높게 나온 것으로 유추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의 경우가. 네, 쌍둥이 동생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면 중간중간에 갑자기 현영 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빵을 굉장히 주식으로 했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영양물질이 팔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독 기능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니까 하드님은 더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네 살이기 때문에 집중 약 30분 딱 채웠어요. 예. 만 3살이기 때문에 저는 4살 둘째가 4살입니다. 아, 둘째가 4살이세요? 네 둘째가 4살입니다. 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카드뮴은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지 예. 카드뮴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 속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식품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황사 그리고 담배 많이 태우시죠. 예, 담배 많이 들어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폐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카드늄이 이제 오염된 그런 토양에서 나온 곡물들 그런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산업 폐기물이 무단으로 이렇게 막 배출이 돼서 오염된 토양에서 나온 이런 카드늄 쌀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음식 구입하실 때 꼭 원산지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중금속은 씻으면 좀 사라지긴 하는데요. 이렇게 잘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원산지를 확인해도 그 땅이 근처에 뭐가 있어서 카드늄이 있는지 확인이 네.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원산지가 일단 우리나라께 제일 안전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생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생선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중금속 농도가 허용치 이하로 괜찮은 걸로 나오고요. 네. 원산지 확인하는 것도 꼼꼼한 네. 엄마의 네. 맞아요. 우리나라 아, 저기, 걸로. 근데 아까 뭐 음식도 잘 먹었는데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가윤이는 편식해요 안 해요? 편식 안 해요. 편식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엄마 눈치로 이렇게 봐요. 편식하면 엄마가 화내는데. KBS